손흥민이 다시 리그 득점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잡았습니다. 10골로 손흥민보다 한 골 더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1위 칼버트 루인이 주말 토요일 경기에서 무득점으로 경기를 마쳤어요.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라운드에 골을 넣게 되면 다시 1위에 올라갑니다. 멀티골 넣게 되면 단독 선두고요. 뭐 이런 욕심부리고 죄송하긴 합니다만 이번 라운드에 8골 살라, 7골 벤포드 이 두 선수도 득점 추가를 못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손흥민의 득점 순위와 토트넘의 팀 순위가 한꺼번에 네, 동반 1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. 왜냐하면 지금 토트넘과 1위 경쟁 중인 리버풀이 뜻밖의 브라이튼에게 덜미를 잡혔거든요. 이게 경기 끝나고 클롭 감독이 굉장히 화를 냈죠. 지금 사실 주중 경기 있는 팀을 이렇게 토요일 낮 경기를 잡아버리면 현지 시간으로 좀 부담이 되는데 또 밀러까지 추가로 다치면서 아 리버풀은 정말 안 됐어요. 자, 아무튼 클럽 감독님 힘내시기 바라고요. 자, 올 시즌 가장 골을 많이 넣고 있는 팀들 간의 경기이기도 하죠. 게다가 클럽의 최전성기를 무리뉴 감독이 가져다 준 클럽이죠. 게다가 무리뉴 감독이 최제자로 꼽히는 프랭크 램파드입니다. 네, 물오른 경기력의 두 팀이 런던 더비 그리고 나아가서 무리뉴 더비로 만나게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빅매치입니다. 무리뉴와 토트넘은 첼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? 그리고 손흥민과 무리뉴는 사상 처음으로 동반 1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볼티비 손흥민입니다. 자, 이번 라운드 빅매치 토트넘과 첼시 프리뷰입니다. 손흥민의 선발 출전이 유력한 경기죠. 참고로 손흥민은 첼시전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기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. 2010년 프리시즌 첼시전 골은 성인 무대 데뷔를 앞둔 손흥민에게 아주 큰 자신감을 주는 경기였고요. 이 시합에서 발을 다쳐가지고 데뷔전을 두 달 미뤄야 되긴 했습니다만 물론 데뷔하자마자 바로 골을 터뜨리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손흥민이죠. 아무튼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. 자, 2018-19 시즌에는 첼시 측면을 완전히 헐어버리면서 인생골을 터뜨렸죠. 물론 그 뒤 번리전 골이 나오면서 이 골이 약간 잊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레전드 골로 인정받을 만한 아주 멋진 골을 바로 그 첼시전에서 만들어냈습니다.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, 그거. 자, 그리고 가장 최근의 기억은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. 네, 제가 이 경기도 현장 가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. 작년 12월 12일 리디거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좀 걷어차는 동작을 했다고 퇴장을 당했는데 이때 토트넘 팬들의 리디거 인종차별 발언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좀 커졌던 시합이죠. 아무튼 손흥민 선수에게 첼시전은 어떤 쪽으로든 범상치 않은 이벤트들이 가득했던 그런 경기입니다. 지난 2월에 있었던 경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팔 부상 때문에 나오질 못했고 두 달 전에 열렸던 카라바오컵 때는 이제 허벅지 부상 때문에 못 나왔죠. 경기 중에 다이어가 응가하러 갔던 네, 무리뉴 감독이 그걸 잡으러 갔던 기억하시죠? 손흥민 선수의 역대 첼시전 성적은 11경기 2골입니다. 4승 2무 5패. 쉽지 않은 상대죠, 역시. 무리뉴 감독 역시 이 첼시전 성적이 개인 통산 5승 1무 6패예요. 토트넘 온 뒤로는 리그에서 2전 전패입니다. 게다가 2010년 인터밀란 이끌고 원정 와서 승리한 뒤로 첼시 홈인 스탠포드 브릿지 원정에서 10년간 한 번도 못 이겼어요. 5번 와가지고 무승입니다. 이번에 첼시 원정이니까 마음 단단히 먹고 나설 것 같죠. 첼시 감독할 때는 우리 감독이 스탠포드 브릿지에서 거의 무패하는데 아무튼 그만큼 어려운 상대입니다. 자, 안 그래도 무리뉴 감독이 이제 부담은 우리가 아니라 첼시하고 램파드에겠다 뭐 이렇게 약간 좀 선빵을 날렸습니다. 신경전을 걸었는데 뭐 일단 경기는 킥오프 해봐야 아는 거고 뭐 램파드 감독도 별로 거기에 좀 엮이는 것 같진 않고요. 양팀 주요 결장 선수입니다. 첼시는 유일한 이탈자였던 퓰리식마저 복귀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한마디로 풀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주중 프랑스 렌 원정에서 교체 멤버인 지루가 이제 극장골을 넣어서 2대1로 승리를 했는데요. 이때 주전 선수들이 다 좀 뛰었기 때문에 체력 부담은 좀 있는 편입니다. 반면에 토트넘은 주중 루드고르츠 원정에서 성공적인 로테이션이 가능했어요. 케인과 손흥민이 동시에 골맛 휴식을 취했고 또 알리나 뭐 윙크스 같은 그간 부진했던 선수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. 전체적으로 팀이 좀 응집력을 좀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반면에 토비 알드베르트 수비 핵이죠. 이 선수가 지금 맨치 부상 때문에 지금 아웃이 돼가지고 요리스, 베르베인, 또 로셀소 이 선수들까지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이탈자에 대한 부담은 토트넘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알드베르트 이탈이 좀 커요. 자, 그렇다면 두 팀의 경기 승부수는 어디가 될까요? 이거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꼭
스킵하지 마시고 들으세요. 자, 개인적으로는 토트넘의 약점이죠. 세피스 그리고 공중전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. 토트넘이 잘 지켜낸다면 승점을 가져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첼시 기세에 눌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. 올 시즌 첼시가 리그에서 22골, 프리미어리그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팀인데 최근 리그 3경기에서 9골. 아, 대단합니다. 번리, 셰필드, 뉴캐슬 뭐 대진운이 좋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3경기 9골 1실점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죠. 그런데 올 시즌 첼시가 넣은 22골 중에서 세피스 골이 무려 6골이나 됩니다. 이 페널티킥 골이 3골이니까 그리고 상대 자책골 1골이고 이거 빼면 이제 18골이잖아요. 여기서 6골. 그 3분의 1을 세피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. 반면에 토트넘은 또 세피스가 굉장히 약합니다. 올 시즌에 리그에서 이제 9골 실점을 했는데요. 이제 PK 실점을 빼면은 6골을 내준 거거든요. 6골 중에 3골을 세피스에서 내준 거니까 굉장히 세피스에서 좀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토트넘은 세피스 수비만 못하는 게 아니라 세피스 공격도 못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세피스 득점 비중이 굉장히 낮아요. 전체 21골을 넣었는데 2골밖에 안 나왔습니다. 세피스에서 첼시가 주중 렌즈전에서 이제 코너킥에 이은 헤딩으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리그에서도 세피스 실점이 전체 실점의 30%나 되고요. 이런 걸 감안한다면은 더 좀 토트넘의 세피스 공격력 좀 부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. 참고로 첼시는 이 토트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카운터 어택에 대한 의한 실점이 아직까지 한 골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올 시즌 첼시가 굉장히 좀 짜임새가 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제 이런 이유 때문이죠. 자, 이 경기에서 제가 세피스 상황에 주목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. 지금 토트넘이 알더베렐트까지 부상으로 못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램파드 감독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. 토트넘이 단지 세피스만 약한 게 아니라 공중전에 굉장히 취약한 팀이라는 거죠. 제가 입중계 때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트넘 수비진들이 수비 시에 공중전에서 굉장히 상대 선수들을 자주 놓칩니다. 점프 타이밍도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지역방어로 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움직이는 선수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자, 여기 기록 한번 더 볼게요. 이게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격하는 상황에서 공중전 네, 공을 따내지 못한 숫자를 가지고 순위를 매긴 건데 여기 제가 이제 패배라고 적어둔 게 공중전에서 진 횟수를 말합니다. 같이 떴는데 공을 뺏긴 거죠. 보시면 이제 첼시가 이 부분에서 1위예요. 공중전에서 진 횟수가 가장 적은 팀입니다. 10.3회. 반면에 토트넘은 어떨까요? 네, 저 아래 있죠. 16위입니다. 18.2회. 거의 뭐 2배 정도. 네, 2배나 많이 공중전에 졌다. 전체 비율로 보더라도 첼시는 3대 2 정도의 비율로 공을 따내고 있지만 토트넘은 절반 이상 공중전에서 공을 뺏기고 있어요. 이런 이유로 저는 올리비에 지루가 이 경기에서 굉장히 키플레이어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선발 투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이른 시간에 교체 투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. 참고로 지루는 주중 경기 챔스에서도 극장골 헤딩으로 넣었습니다. 헤더로 넣었어요. 그래서 지난 시즌 홈 경기 때 토트넘전에 선발로 나와 선제골 넣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을 했을 때 램파드 감독이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카드죠. 참고로 지루는 역대 토트넘전에서 13경기 4골 1도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램파드 감독이 이제 좀 쓰임새가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쓸 것 같아요. 자, 지루가 꾸준히 토트넘 이적설이 나왔던 선수라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긴 하네요. 그리고 이제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 가운데에서 공중전에 가장 강한 선수가 또 이제 커트 주마거든요. 그러니까 토트넘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은 그런 시합입니다. 반면에 손흥민에게 뒷공간이 열릴 여지는 저는 이 시합에서도 다분히 있다고 봐요. 첼시가 기본적으로 수비수들이 그렇게 막 스피드가 있는 선수들이 즐비한 팀이 아닌데다가 미드필드부터 이 수비 진영까지요. 양쪽 풀백들이 공격에 가담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손흥민 특유의 어떤 오프 더 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제로백이 첼시에게는 분명히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케인과 손흥민 두 명이 토트넘 공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요즘 상황에서 이 두 선수가 주중 경기를 아예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뛰질 않았다는 거 이것도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. 자, 지금 손흥민 선수의 득점률 재등극이 우리에게 관심사고 또 토트넘이 잠깐 리버풀에게 지금 빼앗긴 1위를 다시 털어낼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요.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보고요. 또 여러 가지로 무리뉴 감독도 그렇고 이 램파드 감독도 그렇고 어떤 카운터 전술에 굉장히 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. 상대의 강점을 좀 약화시키는데 그래서
이 토트넘의 전술도 전술이지만 과연 램파드 감독이 이 케인과 손흥민 라인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나왔을지 그 부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 시합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로 보면서 좀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폴리티비였고요. 저는 서영욱이었습니다. 여러분 꿀빠.